교재 126페이지예요. 지역권이죠. 자, 지역권에서 이 지역권의 시호치대에 관한 걸 지금 판례를 정리해놨죠. 시호치득. 이 규정이 우리 민법상으로 294조에 지역권의 시호치득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때 지역권의 시호치득이 대상이 되는 지역권은 모든 지역권이 시호치득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여기에 한해서만 시효취득을 허용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법원이 판단한 것이에요. 자, 1번. 직접 통로 개설의 필요성. 이랬죠? 이건 뭐냐면, 통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표현하는 거죠? 이 표현하기 위한 게 뭐, 직접 개설이다. 이렇게 한 거죠? 누가 직접 개설해야 되냐면 요역지 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점유자여야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1번 동그라미 봅니다. 294조는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라는 준용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때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기간 만료로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이거죠.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지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위 245조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돼야 한다. 이게 바로 여기에 직접 개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용해야 되죠. 20년간, 이런 얘기죠. 20년간 계속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이것을 계속 사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시 사용이 났어요. 자, 3번, 우리, 지문으로는 2번입니다. 2번. 통로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동안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문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랬죠. 그건 뭐냐면 항시 이게요. 직접 개설해서 항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민법 294조에 의한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하여, 그 다음에 항시 승역지를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였죠. 항시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자, 이 의미는 결국은 여기서 우리 민법 294조에 있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두 가지 특성을, 요건을, 그죠? 갖추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3번에요. 이 계속 표현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 개설한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적법한 소유자여야 되죠. 따라서 불법 점유자는 여기에 개설했다 하더라도, 이 불법 점유자한테는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지역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또 3번에 있어요. 3번에. 토지의 불법 점유자가 그 토지상의 소유 건물을 가졌다 하여, 위요지, 주변 토지입니다. 위요지. 그 주변에는 땅의 통행권이나 통행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통행 지역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겠죠. 이 사람한테는 지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내용의 요건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전세권요. 전세권. 자, 전세금은 일단 전세권은 이렇게 되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를 타인 토지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용법에 조차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다만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이 전세금은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있죠. 전세금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죠. 자, 이런 관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때는 전세권에는 사용 수익권 외에도 이 의무에 대해서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매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당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자는 채권을 가진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도 변제권도 인정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우선 변제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권도 인정하고 있죠. 전세권자한테 이것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전세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첫 번째 보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했는데요. 자 이게 여기 우선 변제적 효력, 경매권을 행사해서 전세권 안에 말이죠.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죠. 이렇게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래 되겠죠.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있습니다. 그죠? 통유성이 뭐냐?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이런 거죠. 자, 이 중에 여기에 부종성, 수반성 여기에 대한 판례가 지금 거기에 있는 1번 요 판례입니다. 부종성, 수반성 예외를 인정할 수 있냐?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거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우선 변제권에 보호되는 전세권하고 이두 개가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판례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요, 거기에 1번의 판례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했죠? 원칙적으로, 전세권 자체가 담보물권성을 띠기 때문에, 담보물권성, 따라서 통유성이 있다. 통유성이 있으니까, 부종성과 수반성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피담보 채권만 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전세권도 함께 양도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부종성 수반성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전세금 반환 채무. 이 채권이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전세권과 함께 타인에게 이전해 주라. 이게 바로 부종성 수반성이죠. 이게 원칙이란 거죠, 원칙.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금 채권과 전세금 채권과 이것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전세권도 양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부종성 수반세죠. 자,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분리가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했어요. 분리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그 예외적인 상황을 여기서 이제 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대괄호 1번부터 조금 볼까요? 대괄호 1번. 자, 1번에 거기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세 번째로 보세요.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뿐이므로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2번입니다. 여기에 예외적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2번에서 대갈래 2번.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고 할 것이고 이랬죠.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이 채권이 분리되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죠. 이거 분리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해 두셔야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에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옳지지만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외적 허용.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했죠. 이걸 우리는 전세권의 법정 갱신 제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법은 312조에 있죠. 우리 민법에요. 자, 이때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예컨대 전세권을 계속할 수 없으니 이번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끝나니까 전세권자는 나갈 준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또는 전세금을 좀 올려야겠다. 증액해야만 전세권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전세금을 좀더 올립시다. 라고 하다든가, 이렇게 전세권의 내용 변경을 하는 그러한 이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런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기간이 지나버렸다.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당해 그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상태여서 이렇게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서 그대로 종전의 전세권과 똑같이 존속한다. 종전의 전세권 이것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이게 여기에 법정 갱신 제도를 인정하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반드시.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서만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규정 312조에서 전세권이 지금 존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한 전세권의 변경이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민법 187조에 의한 전세권 변경이니까 별도의 전세권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래 되겠죠? 전세권 변경 등기 할 필요 없이 이미 존속기간 약정 없는 전세권으로 이렇게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이 없는 전세권을 가지고 전세권 설정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고,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 없는 상태로서, 그죠?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목적물을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전세권자와 구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가? 그리고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즉 신소유자한테 넘어갔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3번 여기는 전세권이 존속 기간 중에 당해 전세물이 양도된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당해 전세권 내용은 신소유자인 양수인과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이 존속한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신소유자인 양수인한테 전세권이 그대로 이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됐을 때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 당연히 신소유자인 양수인한테 행사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판례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소유자와 사이에 전세권 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어 있으니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바로 신소유자한테 하면 된다. 그러면 구소유자인 양도인의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바로 그것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 인도 이행 제공 없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 절차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했는데, 이 4번은 동시 이행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전세권이 소멸되면 여기는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됐습니다.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사이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게 돼요. 뭐가 동시이행관계냐면, 여기에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되고요. 의무가 있고요. 전세권자는 전세물 반환과 반환 의무하고 전세권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할 의무. 이두 개가 바로 동시에 이행해야 될 관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존재하면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게 되죠. 여기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게 됩니다. 민법상 효과죠. 동시행항변권의 존재 효, 채무불이행 면제, 채무불이행 면제 이랬습니다. 자, 이때 전세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고 전세금 반환 의무를 전세권 설정자 의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 시에는 이때 전세권자는 경매를 할수 있죠. 경매권 행사를 할수 있어요. 행사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 전세금 반환 의무의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가 의무 불이행이 되려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의 존재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요것을 저지해버려야 동시이행항변권이 없으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설정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전세권자가 자기의 의무이행을 제공하면 됩니다. 제공하면 바로
설정자가 전 세금을 반환 제공하지 않으면 동시행 항변권이 없으니까 의무 불이행으로 바로 빠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의무 이행 정호를 하면서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전 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 돼요? 의무 불이행이 되니까 경매권 행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 그죠?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권자는 자기의 의무 이행을 제공하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를 채무 불이행 상태, 이행 지체 상태에 빠뜨려서 의무 불이행을 만든 다음에 경매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경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바로 이게 필요하다, 그죠? 전세권자는 자기의 의무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의무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리면 경매 집행이 가능하다. 경매 청구 가능하다. 그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겠다. 요거요. 이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을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5번. 건물 일부에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때 그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경매 신청할 수 있냐?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에 기해서 뭘 행사할 수 있냐면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자, 의무불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불이행을 하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의 대상이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해야 되느냐, 또는 전부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법원이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때 경매의 대상인 전세권의 대상은 건물 일부에 한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권 대상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5번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303조 1항에 의하여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자 자기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민법 제318조 규정에 의하여 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제치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목적물이 뭐냐? 바로 요 일부다, 이 말, 일부. 그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을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해놨죠? 다른 말하면,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했기 때문에 경매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일부. 그렇죠? 요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해야겠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전세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130페이지예요. 유치권이네요. 유치권. 우리 여기에 판례에 나왔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뭐예요? 유치권의 요건이에요, 그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그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법정 담보물권. 그래서 성립 요건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해석할 필요가 있죠. 법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법 규정에 해당되는 성립 요건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립 요건 하면 다섯 가지를 들고 있죠. 우리는 기본서를 통해서 배웠을 때 그죠?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타인의 물건이면 되고,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이라면서 타인의 소유 물건이겠죠. 타인 소유물이겠죠.
물론 이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관계없습니다. 물건 했으니까. 심지어 우리 법에서는 유가증권까지도 여기에 집어넣어놨죠. 유가증권. 엄수표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상품권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죠. 물론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묻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해야 되죠.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이건 물건에 관한 채권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뭐 결연관계 이렇게 표현하죠. 이두개 관계에서 결연관계 있어야 돼요.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연관계입니다. 요거와 요거 사이. 그래서 이게 그 채권이 물건에 관계되어 있는 결연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연관계 있는 채권은 유치권이 성립할 것이고 결연관계가 없는 채권이다라고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암기해 두신 거 좋겠고 요 판례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생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여기 다섯 번째는 요것은 해석사항이 있는 데라는 것이죠. 여기 네 번째까지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다섯 번째는 해석에 의해서 있는 데라는 것으로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자 사이의 특이약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소극적 요건이라 하기도 하죠. 결국은 이 다섯 번째 요건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배제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의 성질이 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네 가지에 관계되는 우리 판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여기죠. 결연관계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적법. 그렇죠? 요두 가지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먼저 우리 판례 1번 보면 거기 안에 보면 결연관계에 관한 채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결연성 인정하냐 없냐. 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게요. 여기에 있으면 유치권 선입하죠. 없으면 유치권이 선입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안 된다 그랬죠. 바로 어떤 요건을 갖춰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1번의 질문은요. 공사 대금 채권이죠. 여기 보면 주택 건물에 대해서 뭐 비가 샌다든가 해서 방수 공사 했다든가 이렇게 하자를 공사해 줬어요. 그럼 공사 비용 뭐 1,000만 원 받겠다 하는데 그 건축주가 말이죠. 주택 주인이 소유자가 만약에 뭐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 주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해 그 주택을 유치권자가 점유해 버리면 결연관계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고 유치권 선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대금 또는 공사 비용 이 채권은 뭐와 관계 있다? 그래요. 당해 주택과 결연관계가 있는다 이 말이죠. 1번이요. 그래서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은요. 거기 보면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했죠. 타물권은 뭐예요?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번은 건물 지어주는 수급인의 자기 소유 재료를 다 들여가지고 자기 돈을 다 투입해가지고 건물 지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2번이에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은 누구 소유물이냐?
수급인 소유물일 때는 여기는 수급인은 일을 해주니까 일을 완성해주고 보수 받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보수 청구권과 여기 이 물건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냐 따지기 전에 이미 이 물건 자체가 누구? 도급인의 물건이 아니라 수급인 자기의 물건이죠.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치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 소유물일 것. 자, 그 다음에 3번.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 슬라브 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 건물 지급하고 입주한 후그 건물을 완성한 자는 이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의 제3세입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거기에 비용 들인 사람은 3번요. 3번은 당해 건물에 비용을 들이는 것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데고 이 상환 청구권은 당해 물건과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가 있다? 이거는 결연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용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전세권자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도요. 유입비 상환 청구는 비용 상환의 일부니까 원칙은 인정됩니다. 유입비 상환 청구. 자, 유입비 상환 청구권도 원칙은 비용 상환 청구권의 이 안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당해 물건과 결연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결연관계 인정되죠. 자,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요. 점유자한테 상대방 회복자가, 본권자죠. 회복자가 어떤 권리 행사했냐면,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소 청구만을 했을 때는 비용 내놔야 할 권리가 아직 안 생겼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점유자가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서 유입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근데 회복자가 이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내가 본권자다, 소유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야, 이 등기 말소해라, 라고 이 말소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말소 청구했을 때는 말소, 이 등기 말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문제 되는 거죠. 이 점유자가 당의 목적물은 예컨대 건물을 건물, 토지면 토지. 이 점유하는 자체를 방해하고 그 점유를 그만하고 돌려달라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냐고, 비용 상환 청구, 유입비든 필요비든 간에 비용 상환 청구는 회복자, 본권자가 당해 목적물 반환해라고 반환 청구를 받았거나, 반환 청구 받은 때부터거나, 아니면 당해 목적물 자체를 점유자가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요거는 요 시기다. 요게 요 말인데요. 시기는 바로 요게 변제기가 문제돼. 변제기. 요거. 변제기요. 유익비든 필요비든 간에 말입니다. 당해 목적물 반환해라. 물건 내놔라고 할 때, 그러면 비용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회복자가 당해 등기를 말소하세요라고만 할 뿐이지,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놔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용 내놔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이 시점이 도래해야, 그래야 비용 내놓으세요라고 할수 있는 변제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복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등기 말소만 청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 당해 비용 상환 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미도래, 미도래. 그래서 당의 비용 상환을 그걸 근거로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다. 4번 꼬아들어야겠네요.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변제기는 반환 청구를 받은 때 또는 반환할 때, 이러한 경우에만 당의 비용 내놓으세요 할수 있는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래야 유치권을 선입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유치권 항변의 인정을 할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이때요, 이 5번은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원래는 물건 인도 청구권이었는데, 의무불이행이 있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인도 청구권 여기에 두 개가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당의 물건인도 청구권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 사이에 이두개 사이에 결연관계가 인정된다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종전의 청구권과 물건 사이에 결연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그것이 변경된 권리가 변경된 손해배상 청구권과 당의 물건 사이에서도 그 동일성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결연관계가 유지된다 인정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범위 안에서는 채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역시 이걸 가지고 피담보 채권을 삼아서 물건에 대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요.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게 5번은 이런 의미가 되네요.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그 원채권이 변형되어서 동일성 유지 상태에서 변형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것하고 당의 물건하고는 결연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봐야죠.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6번요. 그러나 6번요. 6번에 보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자,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선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요 순수한 채무불이행이란 거죠. 이렇게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내용에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물과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으니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란 즉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는 당의 임차물과 결연관계가 없으므로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6번. 그러니까 똑같은 채무불이행인데 내용이 좀 다르죠? 두 개가. 이것은 어떤 물건인도 채권이라는 종전의 결연관계가 존재하는 전제하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동일성 유지한 상태에서 변경된 것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자체로부터의 채무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을 선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과 6번은 똑같이 그냥 단순히 채권만 본다면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의 결연관계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인정되는데 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겠다. 이렇게요.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 아,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는요. 7번에는 권리금 반환 청구권요. 이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당해 임차물과 결연관계가 없다. 결연관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고요. 더 나아가서 참고로 보증금 반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임차 물건과 결연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요. 보증금 반환 청구.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여기도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기도요. 보증금 반환 청구를 가지고 임차물에 대하여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같이 정리를 좀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했죠.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적법한 점유일 것이 요건 때문에 그렇죠. 이 요건.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 예입니다. 특히 2번 점 동그라미 2번 잘 봐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지출한 필요비 유입비의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예컨대 차임 2기 이상 연체했어요.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렸죠. 해지권 행사.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임차인이 당해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르면, 이 임차인의 점유는 해지한 후에 점유하고 있는 걸까?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 상태예요, 그죠? 따라서 이때 임차인이 임차물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비용을 지출한 게 있다라고 하면 비용을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종전의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안 된다. 비용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유치권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점유 중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결연관계는 인정되나 점유 자체가 불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요건상 이게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거 되는데 이것은요 당사자가 이겁니다.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가 채권자가 유치권이란 담보물건을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강제로 유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채무자한테 불리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사자가 말이죠. 채권자나 채무자가 당해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유치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유치권 배제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신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유치권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은 또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